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작가 나비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던 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벌써 12월이 다 됐더라고요. 아니 올 한 해가 어쩜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저는 블로그에 매년 초에 올해의 계획과 지난해에 세웠던 계획들을 얼마나 이뤘는지 그렇게 정리를 해서 좀 올리고 있는데요. 많은 목표를 세워놓은 것도 좋지만 저는 2019년에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 하나의 목표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요. 이 목표는 아닙니다. 이 목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단기 목표로 좀 작업을 해봤던 거고 내년 2019년에는 조금 특별한 단독 첫 개인전을 좀 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작품을 보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제 작품을 구매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작가인 저와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의미 있는 좀 개인전을 또 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먼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저 내년 2019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조금 특별한 개인전, 단독 첫 개인전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일단 선포를 해놓으면요. 지금 보시는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이미 제 목표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 시선에 이끌려서 제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행동을 하겠죠. 실제 그 목표를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미리 이렇게 선포를 함으로써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단 하나라도 뭐 선포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뭔가를 많이 생각을 하고 액션을 취하게 될 거예요. 결과물이 내가 성공을 했던 성공을 하지 못했던 그 과정 속에 나는 무언가를 향해 조금 더 많은 행동을 해왔을 거고 그 행동들은 제 성장의 발판이 되어 다른 목표를 이룰 때 조금 더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리 2019년 제 목표를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짧은 단기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대밥, 이 대밥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밥처럼 힘이 나는 댓글을 저는 대밥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있는 용어는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작가가 개인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을 보고 좋은 기운을 받았다 하면 얼마나 기뻐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는 작업들이거든요. 제가 성장해온 과정들 그리고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책이나 강연이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거기서 받은 좋은 영감들을 제가 좋아하는 일인 캘리그라피, 수묵 일러스트, 수제 도장 이런 작업들로 풀어내고 있고요. 이렇게 한 저의 작품을 보고서 또 많은 분들이 영감을 받았으면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라는 마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스스로가 자기가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할 수 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가장 큰 메시지이고 그래서 이 작품도 제가 작업을 조금 오랜만에 올려서인지 아니면 이 작품이 정말 많은 영감이 되셔서인지 유튜브에 보시면 이 작품 올린 거 밑에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글씨를 좀 더 즐겁게 썼어요. 왜냐하면 제 작품에 대한 100개의 대밥을 느끼고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글씨도 조금 더 이렇게 약간 힘은 있으면서 이렇게 신나는 듯하게 흘려서 쓴 부분들도 있고요. 큰 밥그릇 안에 제 작품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가득가득 담아놨어요. 대밥이죠? 여러 대밥들이 이렇게 가득가득 담겨 있고요. 여러분들을 주신 그 대밥을 저는 먹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순환의 좋은 에너지들이 이렇게 뿅뿅뿅뿅뿅 하트가 되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큰 사이즈의 액자로 만들었어요. 아마 반전이 되어서 지금 화면에는 보일 거예요. 제가 바로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라서 직접 쓰고 그린 원화예요. 그래서 실제 화선지의 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정말 생생한 날것의 작품이고요. 뒤에는 이렇게 나무로 판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에다가 저는 좀 걸어 두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와이어 줄도 있어서 와이어로 이렇게 걸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가 좀 제법 큰 편이에요.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작업들이 적어도 이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작은 사이즈를 해놓으면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카톡이나 이런 앱의 시선이 가지 배경화면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큰 사이즈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 걸어놨더니 아니 이게 보고 싶지 않을래야 뒤돌아보면 계속 보여요. 이 문구들이 계속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이즈 자체도 크거니와 원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게 원화가 아니고 약간 프린트물이면 이게 뭔가 프린트된 인쇄물이면 뭔가 반사광도 그렇고 조금 그 현장의 그 생생한 질감이 표현되지 않거든요. 작은 사이즈로 해놔도 봤죠. 근데 금방 눈에 익어버리고 잊혀져요. 핸드폰 배경화면으로도 넣어봤죠. 근데 하루 이틀이지 그 다음에는 그 배경화면 눈에 안 들어와요. 제 취향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종이의 질감이 주는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수채화도 수채화 종이의 질감이 있고 뭐 민화나 이런 작품도 그 작품 종이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질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작업에도 이 화선지 자체에서 나오는 정말 특유의 그 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감을 굉장히 선호하고 원화를 본다라는 것 자체는 금방 질리지 않아요. 인쇄물이나 이런 것들보다. 주문받는 모든 작품들도 제가 모두 다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다 완성을 해서 이렇게 원화 액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집에다가 걸어두려고 해요. 이거는 작업실이 아니라 진짜 꼭 이루고 싶은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침대에 맞은편에 화장대가 있는데 그 화장대 위에다가 이번에는 이 작품을 걸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바로 이 목표가 보일 것이고 눈을 이제 감기 직전까지도 이 목표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 목표를 보다 보면 아, 나 저때까지 이 목표를 이뤄야 되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어떻게, how to를 계속해서 생각할 것이고요. 일어나가기 위해서 저는 액션을 취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다면 한번 설정을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2019년에 조금 2018년과 또 다른 나를, 더 행복한 나를 만나고 싶다면 한번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대박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